제주를 처음 온게 아까 대학 1학년 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들었던 제주의 소리 그리고 현재 들리고 있는 이 제주의 소리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살았던 공간이 변화한 거에 따라서 달라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학교 후문 쪽에 원룸이 몇 개 없었어요. 원룸이 깊숙이에 하나 있고 학교 바로 뒤에 하나 있고 그런데 최근에 가본 것도 한 몇 년 전일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뭐 완전히 번화가처럼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그곳의 환경이 달라진 만큼 소리도 당연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소리에 귀 기울이진 않았지만은 정말 적막했던 그때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떡볶이도 먹고 밤에 굉장히 불야성을 이루는 그 공간이 돼버려서 시끌벅적하죠. 작곡가님은요? 제가 지금 이사 간 덕천은 가게도 없거든요. 그 밑에 굴이 있어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그냥 집을 조금씩 뭐 짓는다던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건물을 짓는다던가 뭐 땅을 판다던가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저기도 옮겨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옮겨간 장소가 그거를 펼쳐서 보니까는 소리에 굉장히 영향이 있었고 그 소리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울 수 있는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변화 그리고 어떤 당시에 그 소리, 제주의 소리였잖아요. 저도 4년 동안 계속 매년마다 일정한 장소를 또 한 번 더 찾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소리가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 오니까 소리가 되게 망가진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방선문 계곡이라는 제주도 가까운 곳의 계곡에 가서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막상 또 가니까 골프를 하는 타이밍과 맞물려서 자연의 소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이스 샷 하면서 이제 옆에 네, 골프장이 있습니다. 네, 박수 소리와 전동차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또 엉터폭포를 제가 자주 가거든요. 매년 이제 한 번씩 들릴 때면 그 가는 이유가 뭐냐면 폭포 소리를 담으러 가는 건 아니고요. 엉터폭포 제일 정상에 보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가 살고 있어요. 그 소리를 한번 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매년 찾아가는데 한날은 이제 또 찾아가서 그 폭포가 있는 밑에 가서 녹음기를 켜고 수음을 하게 되는데 뭐 되게 기대하면서 언제 울지라고 했는데 어느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노래 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그 노래 소리가 점점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서 도저히 이거는 녹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해서 그 근원지를 차를 타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정상에 가봤더니 비닐하우스가 있고 거기에서 노래를 틀고 있더라고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주인은 없고요. 그래서 왜 저 노래를 틀까?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게 농부들도 그 노래를 듣거나 클래식을 들으면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바로 황조롱이 서식지가 있는데 그런 인위적인 노래들 예, 계속 나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황조롱이 소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순간이 되게 허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따라서 점점 제주도의 소리를 우리가 조금 지켜줘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감독님께서 황조롱이 소리를 기대하면서 갔다가 캐치 못하신 것처럼 거기서 자라고 있었던 농작물들도 네. 이 음악 말고 황조롱이 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